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포항 세명군은 재학생들의 축하 댄스 공연 등 신입생을 위한 이색적인 입학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4일 포항 세명군은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교내 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세명고등학교의 입학생은 남학생 82명, 여학생 125명으로 총 207명이 입학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분들의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바라며 인사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창조적인 지식을 쌓고 길을 실천하는 사람, 올바로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젊은이,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성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고. 입학식은 개식사, 입학허가 선언, 입학생 대표의 입학선서와 축사, 동창회 장학금 전달, 교직원 소개, 축하 공연, 교과 재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 펜타곤의 빛나리 등 아이돌 그룹들의 군무를 완벽히 소화한 세명고 댄스 동아리 트랜스의 축하 공연에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은 아이돌 콘서트에 온듯 환호하며 박수쳤습니다. 세명고 댄스 동아리 트랜스가 준비한 입학식 축하 공연은 새로운 환경에 처음으로 발디딘 신입생들의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게 했습니다. 한편 세명고등학교는 트랜스와 같은 댄스 동아리뿐 아니라 지난해 위안부 할머니를 돕기 위한 에코백을 제작 판매에 화제가 된 자율창업 동아리 빗길, 영자신문부 등약 50개의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일보 김용국입니다.